네, 오늘 출발 증시현황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다리 떴습니다. 다리요? 네, 네 잘 어디... 먹고 잘 쉬느라고 아, 제 얼굴도 다리 떴습니다. 그 사이에 확 찢었군요. 네, 많이 쪘습니다. 네. 뭐 또 그런 거죠, 명절이란. 네. 그렇죠? 자, 이제 명절 지나면서 9월이 10월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이제 10월장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 오늘인데요. 그 전에 9월 지난달 변동성은 사실 극심했지만 지수는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서 끝이 났어요. 네. 네.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쭉 정리를 해봤으면 해요. 수급적인 부분 특히 네. 포인트 둬서 봤으면 하는데 9월장 지수 흐름 어땠는지 또 수급 어땠는지 좀 전반적으로 볼까요? 네, 9월장을 또 어떻게 보면 좀 리뷰를 해야 또 10월장을 네.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관련된 쪽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먼저 9월 달까지 이어졌던 글로벌 증시와 한국의 성적표 증시의 성적표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이제 선두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나스닥이겠죠. 항상 조정을 보여도 위쪽에서 보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견조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를 바짝 그래도 따라가는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그래도 잘 버틴다라는 쪽에서 하락했다가 가장 또 뚜렷하게 지금 나스닥을 쫓아가고 있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밑에 하단 그룹에는 미국의 S&P 500이 있고요. 한국의 코스피 그리고 중국의 상해종합 이런 식으로 약간 차별화가 돼 있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약간 이제 기술주 IT 쪽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그래도 코스닥이 안 떨어진다라는 쪽의 변화가 일단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도 뭐 미국 시장의 등락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렇게 크게 뭐 결과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하게 되면은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도 일단은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받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온 이슈가 아무래도 대통령의 확진과 관련된 얘기들 특히 질병은 뭐 권력이 있건 돈이 많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 권리다 보니까 인생무상에 대한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아직까지 국내 증시가 뭐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밀린다든가 아니면 좀 어떤 소외를 받는다는 차원은 아니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9월 달을 정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또 환율 관련된 네. 부분들 체크를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험 요인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달러와 추이를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달러와 강세 쪽에 지금 무게가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확진 이후에도 강세 쪽으로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약간 안전자산 쪽에 대한 경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뭐 특히 대선이나 뭐 추가 경기 부양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봤을 때도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심리 자체가 어떤 달러와의 강세를 이끄는 쪽으로 변화가 나온다는 쪽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 부분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뚜렷하게 달러 약세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하지만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위안화 추이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한때 달러당 위안화 뭐 포치 뭐 7위안 때까지 움직이던 부분들에서 계속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환율도 어떤 달러화를 따라가는 추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약세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 쪽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위안화만 보고 들어오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관망이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코스피 코스닥 관련돼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네. 30일까지를 보게 되면 역시나 지수는 지금 뭐 그 조정을 좀 받았던 9월 중순 이후에 조정을 받았던 모습인데 지수가 오르건 내리건 개인들은 여전히 강한 매수세로 좀 뒷받침되어 있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주식하기 싫어하는 기관들 계속 팔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팔고 있는데 게다가 뭐 연기금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게 되면 연기금도 일단 지금 계속 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은 다 9월 달도 재미가 없게 대응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살짝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좀 선별적인 변화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아직 뭐 추세적인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9월 말까지는 여전히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좀 힘을 실어줘야 될 텐데요. 이게 근데 그 좀 네. 정리를 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추세적으로 계속 파는 추세이고 네. 그리고 그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개인들의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이제 곧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저기 그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네. 돈이 계속 들어와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가수요에 대한 저기 그 여지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저기 그 봐야 되겠는데 신용이 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네.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저기 그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좀 네. 최근에 신용이 살짝 풀리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거는 의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욕. 네, 개인들에 대한 의욕. 그렇게 되면 열심히 시장에 그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는 의욕을 꺾지 말아야 되는데 정부가 안 꺾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세 관련돼서 뭐 지금 얘기로는 뭐 11월 달에 다시 뭐 검토하겠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네네. 양도세 관련된 쪽 당연히 지금 기준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연말까지 수급에 대한 변수겠죠. 특히 3억 정도는 좀 너무 낮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 신용잔고 앞서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가장 부담스러웠던 모습들이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잔고 즉 예탁금 대비한 신용잔고율을 따지게 되면 과거의 10조 때는 보다는 훨씬 더 양호합니다. 네. 지금 뭐 50조 이상으로 가는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잔고다 보니까 네. 그렇게 부담은 스럽진 않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보다 신용잔고가 더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랐다. 이 부분에 대한 과열 경계감이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죠. 빨간 선이 신용잔고인 거죠. 아, 빨간 선이 지수고요. 지수. 네, 그리고 파란색이 신용잔고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조정받으면서 신용잔고도 좀 정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선순환이라는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B2의 결론은 잘못하게 되면 고점에서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경종은 뭐 계속 나오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시장의 어떤 질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뭐 압박은 아니다라는 쪽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고객 예탁금 관련돼서는 이제 또 오늘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빅히트 엔터 공보가 들어가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영끌에서 들어오는 자금들 이쪽이 또 예탁금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들도 뭐 한 10월 초까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한번 지난번에도 IPO 관련된 쪽에서 카카오 게임즈 때 한번 급변이 한번 나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50조 대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직 개인들의 화이팅을 또 외쳐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개인은 어쨌든 추세적으로 사고 있고 지금 뭐 수급 환경은 개인 쪽에서는 뭐 아직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면 외국인 기관은 꾸준히 팔고 있는 흐름이 9월에도 네. 이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외국인 기관이 다 판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어떤 것들 샀는지 개인은 꾸준히 사는 와중에 어떤 것들 관심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업종과 종목별로 구분을 해서 한번 또 9월 달에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눈여겨 띄는 게 외국인들을 가장 많이 산 업종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팔았다고 하더라도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 쪽에서 전기전자 IT 쪽은 그래도 매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쪽들. 네. 그래서 지금 1조 가까이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를 했다는 부분들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화학 쪽, 의약품 쪽 이쪽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의외로 기관은 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다 팔았는데 의외로 어떤 순매수한 업종이 딱 하나가 철강금속 업종입니다. 그래서 7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주말 연휴 사이에 보다 보니까 브라질의 PMI 지수가 급등했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어떤 원자재나 철강금속 특히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브라질 쪽에서도 이런 쪽에 공급이 나오는 대표적인 국가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선순환이 되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기관들이 그나마 철강금속을 매수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포스코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같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개인은 의외로 금융업종 많이 샀습니다. 지금 같은 때 쌀 때 사자라는 관점 쪽에서 금융업종 쪽을 1조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그 밖에 화학업종, 운수장비업종. 화학업종엔 대부분 2차전지 쪽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겠죠. 거기다 운수장비는 또 어떤 현대기아차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의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가 있었지만
전기전자, 화학, 제약 쪽에서는 매수가 있었다면 종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매수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9월 달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을 한눈에 보기 쉽게 뭐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코스피, 코스닥 쪽을 나눠서 봤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일단 반도체 쪽에서 지금보다 내년 상반기는 돌아간다. 이쪽에 좀 베팅하면서 그동안 좀 낮춰진 지분을 채우는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눈여겨본 게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 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외국인들 쪽에서의 변화도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LG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 모두 다 IT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IT에 집중했다는 결론이 외국인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신풍제약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매수가 일단 신풍제약도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또 눈여겨볼 부분들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약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쪽의 비중이 큰데 CJ E&M 같은 경우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파라다이스도 의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컨택트 쪽으로 살짝 눈길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특히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는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데이터 사업할 때 개인 쪽 그리고 회사 기업 쪽 모두 다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번에 뭐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마이데이터 사업 당연히 수익했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기관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포스코 이쪽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눈여겨볼 게 기아차라든가 만도 같은 자동차 쪽에 대한 매수세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들 동향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넷패스, SFA 이런 약간 LB세미콘도 반도체 쪽인 네.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이죠. 이런 권익 QNC. 아직 코스닥 쪽에서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기관이 그래도 파는데 반도체 관련된 쪽의 후공정 업체들 그리고 또 비메모리 쪽은 조금 매수자가 좀 더 들어오고 있다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그 밖에 또 RFHIC, 이노와이어리스, 5G 쪽이죠. 이런 쪽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뭐 전반기적으로 다 저기 파는 건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네. 사는 그런 종목들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거기서 또 이제 업종으로도 특징을 좀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디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